레이달리오가 되실 분 또 저희가 모셨죠.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그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그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네. 진짜 좋아하는 분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 오 팀장이 저 레이달리오를 좋아해요? 아,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 이번에 이제 나온 책도 이제 읽어보셨어요? 예, 지금 네, 봤는데 이게 뭐 이게 초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아주 쉽거나 그런 책은 아닌데 이제 물론 원칙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만만하게 읽은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위기의 역사를 갖다가 아, 정말 이 내공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구글 창에다가 이렇게 꼭 그 치는 검색어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건들락이라고 해서 저기 신채권왕. 채권왕. 예, 예. 예. 옛날엔 빌그로스도 치다가 요즘은 이제 잘 안 쳐요. 빌그로스를 예. 집에 가시게 만든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건들락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달.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뉴스에서 했던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거나 예, 아니면은 예, 언론에서 옛날에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인용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레이달리오도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참고로 이제 레이달리오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되게 명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17년도 아마 제 기억에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막 주식시장 막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레이달리오가 이제 했던 표현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파티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출구 쪽에서 춤을 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추지 말란 얘기잖아요. 예. 네. 되게 멋있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정 프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출구에서 춤을 춰라.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무대 스테이지에서 아니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둘 중에 오르나 싱은 아니고. 예.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술 취해갖고. 밴드가 있나? 나 가문 지가 오래돼갖고. 밴드 아저씨들이랑 막 레이달리오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비유도 굉장히 잘하는군요. 네. 이제 그분하고는 뭐 이제 전혀 그래서 관계없지만 예, 예.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나온 기사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네.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레이달리오, 건들라. 둘 다 예, 저는 네. 되게 좋아하는 분 몇 명 더 있긴 한데 네. 그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뭐 춤추다가 마지막까지 춤추다가 끝나는 스타일이니까. 자, 일단 오늘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그 금값 얘기입니다. 금값이 지난주 금요일에 네. 주가 빠지면서 같이 금가격이 빠져서 좀 희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금값도 금값인데 네. 오늘 그 저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지수 등폭으로 사상 최대로 올랐어요. 미국 시장. 네. 네. 아, 그거 잠깐 짚고 넘고. 잠깐 짚고 넘고. 아, 그럴까요? 네, 이제 할 얘기 오늘도 많으시겠지만 네, 사실 이게 금하고 다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냥 금하고 어차피 연결이 되니까 어제 금값은요. 그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어제. 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네. 금값은 저기 어제 이제 뉴욕장이 열리기 전에 1,610불이었거든요, 온스당. 네. 근데 끝날 때는 1,590불로 끝났어요. 뭐예요?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일 대비로는 올랐는데 네. 예, 장 종가보다는 장 최고가보다는 많이 내려와서 끝났어요. 네. 오히려 이제 뉴욕 증시는 금값이 1,610불에서 1,595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사이에 뉴욕 증시 이제 1,200포인트를 밀어 올리는 다우존스 기준으로 그런 기염을 좀 토했거든요. 네. 예, 이제 이런 상승이 되게 이제 아름다운 상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은 제가 계속 금으로 몰고 가긴 하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그 성장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성장할 게 없으면 투자할 게 없으면 그러면 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진짜 성장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성장세가 완전히 위축이 되고 중앙은행이 좀비처럼 돈을 풀어줘야 된다 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금값이 하늘을 붙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면 그런 이제 그런 클래스의 이제 자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이 세게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주식시장은 하늘을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금리가 뛰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투자가 살아난다. 그럼 자금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니까 네.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럼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돈의 가격, 그러니까 금리가 뛴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진짜 아름다운 상승은 주가가 뛰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뛰고, 그 다음에 금가격이 주저앉을 때, 이때 이 세 가지 조합에 딱 맞으면은 어떤 성장이냐면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 상승의 성격이 성장을 읽어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새벽 같은 장이 이제 아름다운 상승장이다. 아주 건강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 돈을 찍어 뿌려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뿌려가지고 이제 주가만 쳐올리는 거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바닥에 붙고요. 금값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금값도 하늘로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억지 성장, 억지 성장,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자산 유동성으로 퍼올리는 그런 형태의 성장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 거죠. 이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 그 핵심에는 G7이 이제 회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G7이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데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G7의 이제 그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냥 이렇게 흐름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페드에서 성명서가 나와요. 네. 파월 의장의 성명서가 딱 나오는데 이 파월 의장의 성명서 하나만으로는 좀 이렇게 약합니다. 이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파월 의장이 이제 페드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던 때가 이제 두 번 있었어요. 두 번이 언제 있었냐면 87년도 10월 달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87년?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때 이제 긴급 성명을 발표했던 적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차례 이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밀려 올라간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긴급 성명보다 그거 이제 약간 옛날 올드 트렌드고요. 네. 최신 트렌드는 좀 다릅니다. 최신 트렌드는 어떤 게 최신 트렌드냐면 2007년도 8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망가질 때요. 페드가 긴급 FOMC를 열어요. 아, 정해 원래 1년에 8번 하는데 그러니까 45일에 한 번씩 FOMC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FOMC. 긴급 FOMC를 딱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긴급 FOMC를 딱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금리를 재할인율을 50bp 인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07년도 8월 달 얘기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007년도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이머전시 미팅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머전시 컷을 해버려요. 이거 이머전시 미팅을 해서 이머전시 컷을 한다고요? 네, 이머전시 컷이라는 건 뭐냐면 긴급 금리 인하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예. 아, 원래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이제 2008년도 1월에도 비슷했습니다. 주식시장 막 망가지고 있었을 때요. 네. 그때 이제 FOMC, 긴급 FOMC가 딱 열린 다음에 거기서 0.75% 기준금리를 확 인하를 해버려요. 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FOMC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0.5%를 추가로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요즘 트렌드는 요즘이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트렌드는 사실 이제 이머전시 컷, 그러니까 이머전시 및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한번 그럼 딱 직관적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보면 성명서가 나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성명서하고 직접 FOMC를 열어가지고 50BP를 낮춰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좋을까요? 느낌에. 당연히 금리를 그냥 낮춰주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좋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의 의장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적절한 이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또 약간 좀 뉘앙스가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옛날에는 그 옛날에 그 22 총재 중에 그 드라기 총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whatever it takes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적절한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좀 금리 인하가 그렇게 세진 않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하게 되잖아요. 조금 말도 안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긴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뭘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얘기는 G7에서 이제 정책 공조를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나라가 나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G7 정책 공조가 나왔던 거는 실제로 보시면 언제 있었냐면 2001년도 9.11 테러 때도요. 네. 페드가 긴급 성명서 발표를 한 다음에 G7 성명이 나온 G7에서 같이 금리를 인하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코스피 지수가 450포인트였나 아마 그 400포인트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정도에서 2002년도 중반까지 2002년도에 1000포인트까지 밀어 올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9.11 테러가 딱 보면 호재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을 2001년도 10월부터 쭉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던 게 이제 옛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그 6월 달에 보면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브렉시트가 딱 있었을 때 G7에서 정책 공조를 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G7에서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딱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주가가 훅 주저앉았다가 불과 되돌리는데 일주일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2016년 초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6년도 중국, 초에도 중국이 그랬죠. 망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G7에서 만났다기보다는 G20에서 예, 예. 중앙은행 총재들끼리 이제 재무장관들이 예. 모여가지고 G20이 재무장관 그 상하이 협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게 2016년도 2월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두 나라가 나서는 게 아니라 각국이 정책 공조를 해가지고 나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와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함께 뭔가 좀 적절한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겠구나. 그냥 적절한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뭔가 센 게 나온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크게 밀어 올린 케이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공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책 공조가요. 주식 시장에서는 제일 큰 호재입니다. 네. 아, 다른 금리나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금리 인하하는 걸로는 버틸 수가 없고요. 네. 그 정도 레벨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결국엔 전 세계가 공조를 해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조는 역시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이게 약간 좀 꼬여 있긴 한데 네. 금하고도 좀 만나는 건데 그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결국에는 뭘 만들어냈냐면은. 지난 그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이죠. 네. 토요일 날 새벽에 주식이 이제 끝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네.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주식이 이제 끝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떨어지는 그림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금이 같이 후달려 내려가더라고요. 예, 네, 금도 빠졌죠. 예, 금도 같이 빠집니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금이 안전 자산이 아니라서 그래요. 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절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 그게 이제 금이 안전자산인데 이상하다,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많죠. 없거든요. 예. 네. 근데 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게 금 가격이 이제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6년도에도 그렇고 1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13년도 5월 달에 보면은 금 가격이 이제 온스당 1600불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1300불로 훅 주저앉거든요. 네.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훅 빠졌던 건데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시중의 유동성들 있잖아요. 네. 시중의 유동성들 종이화폐가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금은 종이화폐의 반대쪽에 있는 실물화폐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늘어나게 되면은 종이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실물화폐는 그냥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물화폐,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막 다 이제 주저앉아 버리니까 종이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이제 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에 금 1온스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종이화폐가 100달러가 풀려 있다고 가정을 하죠. 네. 1온스에 100달러예요. 근데 만약에 시중에 돈을 양쪽 하나로 만 달러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은 1온스가 있는데 종이 돈은 만 달러가 있잖아요. 네. 1온스에 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온스에 100달러에서 종이 돈을 공급을 늘리니까 1온스에 만 달러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금값이 뛰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금요일 날 그림이 조금 이상했던 건 뭐냐면 네. 아니, 그럼 금가격이 왜 떨어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현재 시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금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시중에서 유동성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스스로. 아, 그런 경우에도 금값이 빠져요. 두려워서. 예, 그렇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은 2008년도 9월에 그랬습니다. 2008년도 9월이면 리먼이 파산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리먼이 파산하면 사람들은 어, 안전자는 금으로 돈 쏠려? 절대 아니거든요. 리먼이 파산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는 못합니다. 네. 그럼 시중에서 돈 유통량이 쫙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돈이 마르는 현상, 신용경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번에 그런 예.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경색 조짐이 딱 나타나게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암만 많이 뿌려도 시중은행에서 돈을 같이 이걸 유통을 시켜주질 않잖아요. 네. 그럼 시중에 종이돈이 사라집니다. 그럼 금은 가만히 있는데 시중에 종이돈이 확 사라지는 거잖아요. 신용경색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럼 금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리먼 파산 이후에 보면은 금가격이 온스당 900불이었던 게 700불까지 빠져요. 오. 08년도 10월 달에. 그 공포의 시기에 안전자산이라고 네, 치부되는 금가격이 폭락을 해버린다. 네, 훅 주저앉아버리죠. 그러니까 그건 시중에, 진짜 크라이시스네요. 네, 그게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용경색이라는 게 찾아오면 시중에 종이돈의 유통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금도 못 버팁니다. 네. 훅 주저앉아버린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때는 궁극의 안전자산들이 눈을 뜨는데 걔네들이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달러.
그 다음에 N 요런 애들이 이제 확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저기 그 토요일 날 새벽에도 보시면 엔화가 이제 초강세로 돌아가지고요. 107.5엔까지 내려갔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그럼 금 가격이 그러면은 그렇게 확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성명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파월 의장의 성명문이 딱 나오니까 얘기가 좀 이제 섞였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저 08년도 9월 달 얘기를 좀 해드리다가 결국엔 신용 경색이 나타나면 주식 이제 금 가격도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의 회사채 시장입니다. 미국의 지금은 금융위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금융위기는 은행들이 망가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은행의 체력은요, 08년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처럼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튼튼한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들. 회사채 시장입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너무 많은 돈들이 비유동성 자산에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 그걸, 아니면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이거를 빚을 내 가지고 사는 거죠. 계속 빚을 내 가지고 사면은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에는 뭐 저기 갭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아니면 대출 끼어 가지고 뭐 100채 집을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하나 터지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100채가 한꺼번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냥 많이 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딱 집값이 10%만 떨어져도요. 그러면 100채에서 1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자본금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수많은 회사채를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채 가격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주가에 약간의 하락이라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시장이 그냥 얼어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다. 크게 뛰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채 시장에서도 좀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요. 2018년도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하다 멈췄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2018년도 12월 달에 정크본드 시장 있잖아요. 회사채 시장. 네네. 거기서 회사채 발행이 제로가 돼요. 유통이 안 돼요. 회사채 유통도 안 되고 발행을 네. 해봤자 어차피 찍히진 않으니까 네.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요. 그 현상이 지난 2주 동안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현상.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런 건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용 경색이라고 하죠. 예. 돈 경색이 제대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금 가격도 훅 주저앉습니다. 연준에서 주가를 네. 주가도 봤지만 그걸 더 본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걸 같이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신용 경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그때 금 가격도 반등을 해요. 그래서 1565불까지 떨어졌던 금가격이 1585불까지 반등을 해서 끝납니다.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고 금가격도 반등을 하고 그게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있었던 장의 모습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금을 해석을 하실 때 네. 여기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는 어쩌면 시장에서 이제 페드라든지 아니면 G7의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왜 저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주가 10% 빠졌다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요. 10%의 주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회사채 시장에서의 균열. 근데 워낙에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약간의 충격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신용 경색의 상황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파월 의장도 정책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G7에서의 정책 공조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두려움들을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뉴스 플로우상 오은영 팀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든 회사채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정책 공조 이후에 있다면 상당한 이제 정책 공조의 효과를 우리는 주식시장만 주로 볼 거기 때문에 네. 네. 예, 보고 있고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도 그만큼 토대가 구축돼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어제도 보면은 정크본드 쪽에서 이제 하일드 그 스프레드 있잖아요. 정크본드 네. 금리들은 좀 내려갔어요, 어제. 오늘 새벽이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모든 위험 자산이 다 오르고요. 약간의 안전 자산 성격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쩔어 버리는.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면 긴장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 네. 국채. 예, 국채 시장. 금리가 팍 뛰면서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요. 쩔었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페드에서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라 하면은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국채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라든지 정책 공조가 성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여기선 금리를 내리더라도 채권 시장에서는 성장을 읽으면서 금리가 위로 툭
튀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승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은 이제 아름다운 상승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위험 자산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신흥국의 뭐 주식시장도 있습니다만 네, 예. 유가가 이번 경우에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뭐 사상 최대 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도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조 오펙에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섯 가지 리스크 말씀을 드릴 때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미국이 무역 전쟁 그다음에 저기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적자 늘리는 것 때문에 네. 결국에 레포 시장에 불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렸던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머징 중국이라든지 이머징의 성장 불안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유가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러시아에서 배신 때릴 가능성을 좀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예. 러시아에서 배신 때릴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데 감산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 러시아가 이제 난 싫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끼리 오히려 이제 공조를 좀 세게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G7의 정책 공조 때문에 수요 자체 기반이 확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G7의 정책 공조가 나오면서 수요 기반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겠어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끝났어라면서 하늘까지 이제 땅끝까지 떨어지던 유가가 이제 뒤로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가도 올랐군요. 네, 어제 유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 6%대? 네, 6% 7%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낮출 확률은 100%고 그것도 25가 아니라 50bp 낮추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한 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 지금 현재 유동성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기 자금, 재정증권에 대한. 저기 다시 유동성 더 늘리고 있습니까? 그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장을 한 번만 다시 예. 말씀을 드리면요. 네. 토요일날 새벽장에서 연준에서 성명서 발표했는데 어제 장이 네. 되게 재미없었잖아요. 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요일날 새벽장에서요. 예.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더 뺐습니다. 예? 레포 시장에서 페드가요. 밑장 빼기를 예.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 돈 때리고 대만졌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적절히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그 레포 시장에서 자금 공급하던 걸 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레포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이 2,600억 달러 정도까지 최대 2,600억 달러까지 퍼부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50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오, 예. 많이 줄었어요. 절반 네. 이상으로 줄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는 다시 늘렸습니다. 네. 레포 시장의 유동성 공급 다시 늘려가지고 1,350억 달러 정도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엔 그거죠. 적절히 행동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밑장 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네.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근데 보면은 레포 시장에서부터 일단 스탠스가 돌아선 걸 일단 시장이 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전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과열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그 갖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네. 이제 그 클라리다 의장 클라리다 부의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거울의 방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거울의 방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거울의 방이라는 그 비유가 사실 이제 2004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버냉키 옛날 FRB 의장이 이제 했었던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거울의 방에 들어가면은 제가 제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이 금리가 막 내려갑니다. 채권 시장에서 뭐 이제 페드가 금리 인하할 것 같다고 해서 금리가 막 주저앉아요.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페드면 왜 금리가 내려가지? 뭔가 채권 시장에서 뭔가 안 좋은 걸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모르겠다. 일단 금리 인하. 그럼 제가 금리 인하잖아요. 네. 그럼 거울 보는 거 똑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그 거울 안에 있는 애가 제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페드가 금리 인하하는 걸 보면서 시장이 와, 쟤 금리 인하해 주네? 그럼 더 내리면 되겠네? 이런 거죠. 뭐냐면 그냥 로직이 간단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금리 내리면 쟤는 내릴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먼저 내려가서 기다려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리다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한 그 클라리다 부의장이 한 얘기는요.
채권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울의 방 비유를 들면서 채권시장에서 금리를 너무 낮춰놨다고 해서 페드가 거기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시장에 딸려가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단기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왕비둘기 말씀드렸잖아요. 블라드 의장. 네. 블라드 의장도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무슨 얘기까지 하면서 쐐기꼴을 박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이 최근에 단기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끝내요. 아, 이게 뭐냐면 큰 상승 중에서 약간 떨어진 거에 불과하니까 코로나 사태로 심각하게 위험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제 딱 선을 그었거든요. 이제 사실 그게 이제 그 페드의 스탠스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총알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총알에서 지금 결국엔 거기서 총알 하나 쓸 때마다 오히려 그 오늘 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5% 상승을 했는데 네. G20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일반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게 움직이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데 저기 저 빵만 하늘 높이 뛰잖아요. 주가만 기술주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대형 기술주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돈 퍼부면 이쪽으로 돈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 하고 입 벌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여기서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해주면 이게 성장을 부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산 시장의 버블을 더 만들어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와 이제 진짜 얘네는 하방을 막아주는 네, 그렇죠. 거지. 하방을 항상 네. 막아주네. 야 너 본전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무조건 배팅해. 네. 무조건 배팅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거지 그걸 알게 되면은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벌써 여러 차례 그걸 보여줬잖아요. 작년에도 네. 보여주고. 이게 작년 1월부터 해서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해주고 세 번 해주고 레포 시장이 돈 퍼주고 하니까 와 문제만 생기면 돈 퍼붓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생겼는데 처음에 빨리 안 나섰잖아요. 네네네. 2주 버텼잖아요. 2주나 버텨? 하면서 계속 난리 부리니까 이제 뭐 빼볼까? 그렇죠. 한번 쭉 빼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딱 나와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면 시장에서 어떠냐면 진짜 인증되는 거잖아요. 인증. 페드 길들이기 인증. 네네. 그럼 내가 금리 내려달라고 할 때마다 금리를 내릴 거지 않습니까? 거울의 방 제대로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시장을 더욱더 버블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오히려 자산 버블을 만들고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G7이라는 게 네. 나라별로 따지면 미국, 캐나다, 영국, 네. 프랑스, 독일 이런 데들이 네, 많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중앙은행으로만 따지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유럽 국가들은 다 22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22. 네, 그렇습니다. 연준, 네. 캐나다 중앙은행. 네. 그리고 나머지가 BOJ죠. 일본, BOJ. 네, BOJ죠. 네. 그리고 호주가 들어가나요? 아니, 호주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 네 군데 중앙은행이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여기는 뭐 지금 다 금리 인하 할 준비 다 돼 있고 그런데 뭐 그게 빅뉴스예요? 여기서 같이 그 금리 인하 한다는 게 실효적으로. 네. 저기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죠? 한 25분까지 하면 되죠. 저희가 스톱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조금만 좀 여러 가지 엮어서 말씀드리면 요번에 네. 만나는 거는 중앙은행 총재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네. 재무장관들이 같이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프랑스 재무장관 쪽에서부터 이제 G7 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하지만요. 네. 두 번째는 재정정책도 재정. 같이 나올 거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군요. 예. 지금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가장 인색하게 구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유럽 쪽입니다. 네. 22하고 유럽 국가들이 진짜 안 나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야, 이제 유럽에서도 재정 풀어주겠네 라는 얘기를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네.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G7 회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실제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그 재정 정책 쪽에서도 뭔가 좀 이제 엄청난 선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 기대감이 팽배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청하는 시기 되겠군요. 미국에서 좀 해라. 예, 예. 그 파월 의장하고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회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뛰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오늘 뭐 회의하고 이런 게 사실 궁금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네. 제가 재무덤을 파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그런 이제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책 공조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할 게 하나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고민은 첫 번째 좀 우리가 이제 좀 조금 그
한꺼번에 다 미루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위협 그 조금 좀 그 걱정을 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예, 다른 면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애가 굉장히 영악해져 있거든요. 누가요? 시장이라는 애가 굉장히 영악해가지고요. 이 아이는 내가 울면 엄마가 사탕을 준다는 거를 항상 잘 알고 있어요. 예. 항상 엄마 사탕 내놔 이제 이럴 하면 제가 울면 항상 이제 엄마 사탕을 준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엔 사탕 달라고 했는데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엄마 표정이 좀 냉담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애의 가장 좋은 점포는 뭐냐면 울음소리의 볼륨을 좀 올려주는 방법인 것이 있어요. 예. 엥 하고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올려주는 방법, 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엄마도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사탕을 주고는 싶은데 사탕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탕을 주면 진짜 이빨이 썩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줘가지고 울음을 그쳐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빨이 썩어버리는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을 하는 부작용.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워낙에 영악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는 거냐면 사탕 내놔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울면 사탕을 주는데 이번에 한번 엄마가 버텼지 않습니까? 근데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애가 막 누워가지고 막 자지러지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알았어 많이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애는 뭘 물어보냐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았어 그만 울어 많이 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애는 엄마한테 뭘 물어볼까요? 당연히 몇 개 줄 거야? 그렇죠. 많이가 얼마나? 이제 이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청구를 하냐면은 사탕 200개 이제 이렇게 지금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사탕 통으로 내놔. 네, 지금 그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페드 선물 시장에서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을 어떻게 반영하고 100%. 있냐면요. 일단 그 요번 18일 날 있을 FOMC에서는 50bp 인하 확률을요. 0.5%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번에 18일 날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두 번 하고 일단 두 번 해 주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요. 4월 달에 한 번 해. 네. 그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더 해. 네. 그럼 일단 1.1% 내려가는 거잖아요. 0.25% 네 번 내린 거니까 1%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연말까지 어떤 확률도 있냐면 마이너스 0.5%까지 나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몇 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뭐 내리는 것 자체가 6번 다 내리고 두 번 더 내려야지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렇지. 예, 1.5니까. 예, 시장에서 청구서 딱 준비해놓고 이거 내놔. 이제 이런 거죠. 중앙은행이 손드는 그 순간 청구서부터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건 애가 아닌데. 내려. 그렇죠. 엄마 옆집 가서 사탕 빌려봐. 이만큼 내놓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님 달님의 호랑이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해님 달님의 호랑이는 할머니가 떡을 들고 가잖아요. 네. 페드 금리 인하라는 떡이 이제 지금 6개 남아 있는 건데 이미 작년에 3개를 다 드셨어요. 그럼 3개 드시면 집에 가는 게 아니죠. 고개 넘을 때마다 등장하시잖아요.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옹골찬 표정을 안 주니까 막 호랑이가 막 뒹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아서 줄게 그랬더니 2개 줘. 다음 고개에서 하나 줘, 그 다음 고개에서 하나 줘, 너 있는 거 다 줘. 근데 이제 호랑이는 그러면은 그거 다 먹으면 끝나냐, 이 바구니 있는 거 다 먹으면 끝나냐. 그 동화를 보면은 할머니를 잡아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에는 Don't fight Fed라고 해서 Fed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How to train your Fed죠. 어떻게 Fed를 길들이냐. 길들이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Fed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야, 나 혼자 우리한테만 계속 사탕 주다가는 나도 길들여질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해치니까 야, 옆집 7동, 8동, 9동, 4동 다 모여. 하나씩 다 줘. 네. 그리고 나는 그러면 두 개 안 줘도 되잖아. 네. 어? 네.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주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책 공조가? 네, 정책 공조 결국에는 이제 다 끌어낸 거죠. 네. 그 혼자서는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는 가격을 프라이싱 할 때 이미 네. 엄청난 선물을 줄 거라는 걸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번 잠깐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신용경색의 기운을 읽었는데 네. 왜 페드는 긴급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그냥 성명서를 발표했을까? 이런 거 첫 번째. 왜 그때 정책 공조에 대한 얘기가 그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페드가 성명서를 낸 이유는 네. 낮출 수 있는 금리가 많지가 않아요. 일단 페드는.
지금 1.5에서 1.75인데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레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떡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총알이 몇 개 없는 겁니다. 근데 총알 얘기는 페드가 또 하면 안 되는 게 22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22는 이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없잖아. 0.5예요.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면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22가 낮춰봐야 마이너스 0.1% 낮춘다고 해요. 네.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많이 못 낮추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 말고는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걔네들한테 뭘 원하냐면 재정정책을 원합니다. 근데 재정정책을 원하는데 유럽에서 재정정책 낸 건 여태까지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유럽의 재정정책은? 네. 진짜 그 독일에서도 특히 그렇고요. 아, 실제 시원하게 한번 돈 풀어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기대 못 미치는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잘 풀어주는데 재정정책에서는 실망 이게 유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제도 자체가 중앙은행은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각각 국가별로 중앙은행도 존재하지만 거기다 슈퍼마리오가 있었고 그렇죠. 슈퍼마리오가 결국에는 딱 존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의 재정이라는 건 다 국가별로 다 분할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도 그런 재정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약간 뭐랄까요? 좀 뭐랄까 이 불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하고 다 연결이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재무장관이라든지 그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물론 부양책이 나올 텐데 시장이 기대하는 부양책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까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얼마나 선물 보따리를 풀어줄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첫 번째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거울방의 비유를 아까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판이 약간 그 반대로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페드가 이제 시장을 바라봅니다. 시장이 망가지는 걸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로 이제 애가 막 자지러지니까 사탕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았어 사탕 줄게라고 해서 제가 딱 사탕에게 여러 개를 손에 딱 쥐는 걸 딱 봤어요. 애가 그때 방긋 웃어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쎄야죠. 그러니까 쎄한 것도 있지만 방긋 웃으면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나이롱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페이크 썼네. 예, 페이크 그런 느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많이 잡았다가 한 7개 그러니까 금리 6개 사탕 줄 거 잡았다가 2개인가 빼는 거죠. 밑장 뺀다. 그렇죠. 2개를 딱 빼는 그걸 또 애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또 이제 또 자지러죠. 예,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시장하고 페드의 눈치 보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이 시장을 저렇게 한꺼번에 막 탁탁 확확 쳐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페드도 생각이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와 이거는 많이 해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 아, 시장이 얘는 너무 청구서를 좋은... 저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청구서에 뭐냐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그래 얼마쯤 도와주면 되니 20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털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하늘까지 떠오르면은 그럼 이쪽 페드에서는 오히려 괜찮아진 거 아니야? 저 나이롱 아닌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이제 양쪽에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코로나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온 적이 없어요. 35분 동안 말씀드리면서 코로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제일 두려운 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성장이 무너지면 주식시장이 무너져요. 근데 성장이 무너지는데 그만큼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주잖아요. 성장이 내려가는 것보다 금리 인하가 더 많이 일어나면은 그땐 주식시장이 하늘을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양쪽 네네. 사이드를 같이 봐야 돼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더 세면 그때는 주가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코로나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지금 날아가는 이유는 성장이 위축될 것 같지만 금리 인하가 더 셀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콩닥콩닥 싸우면서 시간 끌면서 금리 인하가 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성장이 더 주저앉아 버리면 요건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제 우려감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상승은 굉장히 아름다운 상승이고 정책 공조라는 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건 맞는데 이제 과연 어느 시장이 그걸 과도한 기대로 만약에 프라이싱을 하는 거라면은 요런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저희가 좀 우려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예년에 정책 예, 공조할 때 정책 공조의 수단만큼 지금 준비되어 있진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그때보다 더 크게 바라고 있고요. 네. 이쪽에서 줄 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탕을 주자는 엄마와 야, 애 버릇 나빠진다는 아빠가 존재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과연 아빠의 목소리가 더 클랜지 엄마의 네. 목소리가 더 클랜지는 지켜봐야 된다. 아, 제가 네. 비유를 거꾸로 들었나 보네. 요즘은 아빠가 주자고 그러고 엄마가 주지 말자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네. 궁극적으로는 애가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시장이 이긴다. 네.
애를 자. 못 이기지 부모들. 네.